안녕하세요, 공성우 조윤재입니다. RS를 한번 해볼게요. PT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리피트 센텐스가 안 되면, 아니면 이거 방식을 모르면 계속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RA에서도 얘기했지만 리피트 센텐스는 저는 가중평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RS를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스피킹 점수 밴드가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RS를 못하면 그냥 10점 이하, 그냥 10점, 10점 고정, 아니면 39점 이하, 35점 이하, 아니면 40점에서 60점 사이, 60점에서 80점 사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RS를 못 해버리면 그냥 밴드가 정해져서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뭐 100점을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100점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따라서 다른 게 가중평균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단어를 몇 개 틀리고 반을 맞추고 막 그러면 점수가 어쩌고 막 하시는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별로. 대신에 비슷한 길이에 비슷한 느낌의 발음 나는 거를 문장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문장을 듣자마자 이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길지가 않으니까 문장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비슷하게 내뱉어요. 그리고 PT 공식 사이트 유튜브 가시면요, 이거 설계한 사람이 일본어 예시를 들면서 일본어를 뭐 얘기를 하면서 그 링크를 드릴게요. 밑에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일본어 문장을 얘기할 때 뭐 비가 와서 나 우상을 챙길 거야 뭐 이런 문장을 길게 하는데, 그거를 예시를 들면서 일본어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세 문장도 하기 힘들 거다, 두세 단어도 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소리만 parroting 해가지고 미미킹, 결국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 어저께 비 와서 우산을 챙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똑같이 못하더라도 어제 비 와서 우산 챙겼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치사가 내랑 을을 뺐죠, 일부러.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거의 만점을 준다고 봐요, 저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 앞에는 그 파이어플라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나온 파일에서 RS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A computer virus destroyed all my files 같은 경우는 짧고, 그 다음에 A computer virus 같은 경우는 읽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Destroyed all my files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100%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영어를 못하시거나 이해도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를 일단 빼겠죠. Computer virus destroyed all my files 해서 files도 빼겠죠. 그리고 어 같은 것도 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지면은 Computer virus destroyed fil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all my files 여기에서 all my가 빠지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A computer virus destroyed all my files 이렇게 하는 거랑 Computer virus destroyed fil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점수가 낮게 돼요. 그럼 이걸 똑같이 하는 걸 연습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문장들을 보면서, RS를 보면서 아 이런 느낌의 문장들이 나오는구나 해서, 결국에는 RA 때도 말했지만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PT가 어떤 분들은 날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날로 먹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점수가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냥 이미 영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그 정도 했던 거고, 시험을 봤는데 순발력이 좋고 그냥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니까, 영어에 대한 베이스도 있고 이 시험을 약간 이해를 하고 봤으니까 점수 그만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IELTS는 막 5.0 나오고 6.0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70점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IELTS를 공부를 덜 했거나 IELTS 공부 방식을 몰랐거나 IELTS 어떻게 푸는지 몰랐거나 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결국에는 키우게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점수 나왔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이 시험에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반복하고 봤으니까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시험장에서 그렇게 발휘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설계를 했을 때 물론 허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맹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는 허술하게 만든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국가공행시설들에서 이렇게 막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도 쓰고 막 그러는 건데, 물론 듀올링고 같은 시험도 쓰이는 게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듀올링고는 점점 이제 학교에서 폐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아 PT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영어에 대한 이해도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RS를 되게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점 나오신 분들을 50점 나오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읽기를 못해요. 리딩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읽는 거라든지 소리내서 읽는 거라든지 그거 자체를 못하세요. 영어에 대한 이해도 낮으니까. 근데 일상생활이랑 그런 건 다 되시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 쓰니까, 일하는 거야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읽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시고 되게 그 속도가 늦고 연산 속도가 낮아요. 되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뭐 팁 받으러 왔는데 왜 지금 잔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아레스는 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외운다거나 그런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보면서 분석하고 아 어드 들어가고 바이러스 destroyed all my files 해서 RA처럼 분석을 하는데 문장이 짧으니까 해석도 해보시고 단어 찾아보시고 공부 정도 꼼꼼하게 하라 이 조언밖에 드릴 게 없어요. 대신에 조금 이제 꼼수를 약간 드리자면은 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거는 저도 다 못해요. 제가 시험장에 가면은 10개 정도 나와요. 11개에서 12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여섯 개는 완벽하게 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짧으니까 대여섯 개는 집중을 막 해가지고 완벽하게 똑같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3-4개는 거의 말아먹어요. 근데 말아먹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얼추 그냱 비슷한 느낌 그거를 그냥 제가 뱉어요. 그냥 그래서 문장을 완성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장을 완성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면 좋고 내가 못 들었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중간에 끊기고 버벅거리고 이런 게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려도 내가 기억이 안 나도 그냥 말을 만들어서라도 그냥 뭐라도 해버려요. 50% 틀리고 막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거든요. 몇 퍼센트 틀린 거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쓰고 그냥 쭉 나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실 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다음에 문장을 완성을 해보세요. 최대한 긴 거를 한번 해보면 A lot of agricultural workers came to the east and to look for alternative work 했잖아요. 근데 east end 이거 자체도 힘들잖아요. 저는 아마 east end를 놓치고 east로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east는 to가 붙으니까 to는 무조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보문사 하고 있으니까 좀 보문사 하는데 그걸 못하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막 잘하는 거를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A lot of agricultural workers came to the east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o look for alternative work 해서 alternative work를 완전 까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to look for work 이렇게 그냥 하고 말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제가 완벽하게 하려고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대신에 주어, 동사, 마무리까지는 무조건 할 거라고요. 어떻게든 의미를 대충 파악해서 비슷하게라든지 아니면 좀 틀려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뻔뻔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A periodical is a publication that is issued regularly. 이런 것 좀 완벽하게 못할 것 같아요. A periodical is a publication that is issued regularly. 이거 같은 경우에 A periodical is something that is issued regularly. 뭐 이렇게 하거나 아마 할 것 같아요. Publication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Periodical은 기억나니까 이건 할 것 같은데 Publication까지 기억 못하고 A periodical is something that is issued regularly.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50% 이상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초반에는 비슷하게 하고 동사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적고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방법 같은 거 저도 적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전 적는 건 약간 좀 안 맞더라고요. 적성이. 왜냐면 적으면 기억이 안 나. 이거 적는데 신경이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지 않고 그냥 맨땅에 헤딩 하거든요. 근데 저도 중간에 턱 막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대신에 그냥 안 되면은 그냥 헛소리 하던가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거 같은 경우 저는 그냥 a periodical is issued regularly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나니까. 근데 어떻게든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고 저는 이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뭐 그렇게 채점기준에서 잘 알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없으니까 PTE에서 확실하게 물론 거기 써있고 막 이것저것 써있긴 하지만 제가 PTE 그 설계하신 분 유튜브랑 그런 걸 다 보고서는 판단했을 때 이건 결국에는 소리를 따라내고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얼만큼 이해해서 내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요. 읽고 해석해보고 발음 같은 거 다 신경 써보시고 어차피 이런 걸 다 하면은 리딩에 도움되고 RA한테 도움되고 막 그렇잖아요. 발음 연습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결국엔 발음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발음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런 저런 거 다 해보시고요. 기사도 보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제가 다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생각이 이런 거고요. 지금껏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으니까 근데 뭐야 너 왜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정중하게
반발하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논리적으로 이렇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답글을 잘 달아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See ya!